Hi everyone, welcome to the third video of Crucible League's 10 Divine Build Contest. 10 Divine Build Contest is a competition held every league in Venus Korean channel where viewers participate with 10 Divine budget on day 10 into the league. Please note that item cost in the video and actual prices on the trade could be different because prices tend to shoot up after builds are first released in Korea. Today's build is Archmage Crackling Lens Hierophant submitted by Anonymous. Hope you enjoy! 살짝 좁은 역학투사체 뭔가 맵핑이 좀 시원한 단일딜에 비해서 좀 아쉬운 점은 살짝 느껴지네요. 맵핑면에는 살짝 아쉬움이 살짝 있다. 살짝. 자, 치창이 딜이 좀 나오네. 우와. 아, 이거 그냥. 자, 익명님의, 노네임님의 맘가지론자 대마법사 취직되는 창 빌드입니다. 한번 보죠. 잠깐만, PPT가 46페이지가 나온다는 이상한 소리를 본 것 같은데. 아,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무슨 뭐 논문을 쓰냐고요 선생님들아. 아니 PPT 스태킹 뭐냐고. 만화 스태킹이 아니라 PPT 스태킹 뭐냐고. 이거 페이지 스태킹 뭐냐고. 아, 자세히 보내주신 익명님 감사드립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비누를 주산하는 맘가지론자 대마법사 하이로펀드 채직되는 창 배드입니다. 총 비용은 7.88 디바인 썼고요. 실제로 쓴 비용은 8.8 디바인이라고 합니다. 소개에 앞서 3.7 군단리그부터 POE를 접하게 되어 오랫동안 플레이했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시도한 커스텀 빌드입니다. 자, 이제 비노스 게이밍 친구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한국에 정식으로 한글화가 돼서 들어온 건 군단리그가 처음이었어요. 한국에. 그래가지고 군단유비라는 표현이 있어요. 군단 때 시작한 사람들을 이제 말하는 표현인데 군단유비라고 합니다. 이분이 진짜 군단유비시네요. 어쨌든 그래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커스텀 빌드라고 하고요. 빌드 성능 같은 거에서 너무 여러분들이 예민하게 보지 마시고 게임을 즐기기만 하던 분이 처음 빌드를 만들어본 걸 시도했다 이런 걸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내용도 길지 않을까. 아직 빌드업 단계이기 때문에 엔드 세팅은 얼마든지 잘 달라질 수 있고요. 디바인이 안 되는 관계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빌드 개요, 높은 만화량과 만화 회복 속도를 기반으로 생존력과 데미지를 동시에 챙기는 빌드입니다. 망가지론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아시니까 좀 가볍게 넘어갈게요. 만화를 최대한 올려서 피해량을 만화로 바꾸고 만화를 많이 사용하는 만큼 데미지가 올라가는 기재들을 많이 사용해서 이제 하는 걸 맘가지론자라고 해요. MOM이랑 이제 불가지론자라는 노드 두 개를 써서. 왜 취직되는 창인가? 대마법사 보조에서 번개 플랫을 가져갈 수 있고요. 또 힘의 부적을 통해서 번개 피해를 또 추가로 가져갈 수 있죠. 비전의 망토를 이용해서 만화 소모 양만큼을 번개 피해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취지창을 쓰는 것 같고요. 덧질의 토템은 많이 해서 실증이 나고 한 번도 안 해본 셀캐를 하고 싶은데 낙인도 해봤고 집중 유지는 싫고 게다가 남들이 안 하는 거 하고 싶은 힙스터 기질도 있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취직되는 창이 정말 멋있죠. 취직되는 창의 주요 메커니즘은 격렬한 스택입니다. 보시면은 격렬함 하나당 명중 및 상태 이상 피해가 증폭이 되죠. 격렬함이 높을수록 딜이 올라가는 그런 기재죠. 제자리에서 스킬을 재시전할 때마다 격렬한 중첩을 쌓을 수 있고 시전 숙련에서 또 최대치를 올릴 수 있다고 하네요. 격렬함이 쌓일수록 부채꼴로 나가던 스킬의 범위가 점점 좁아지면서 범위는 좁아지지만 딜량이 높아지는 약간 이런 스킬이에요. 그래서 추가 피해 효율도 준수한 편이고 높은 딜 증폭을 가져올 수 있다. 단일 딜이 강력한 빌드죠. 장점은 힙스터 뽕맛, 스타터 가능, 생명력 플러스 간슴, 생존력 높고 냉각, 동결, 감전, 힘줄 절단의 면역, 기절 한계치도 높고 출혈 탑피는 플라스크로 제거가 된다고 하네요. 딜 증폭 날먹이 쉽고 이번 시즌 대장간 패시브로 무기에서 1초마다 만화의 퍼센트 재생을 챙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오, 이거는 진짜 좋네요. 5티어 패시브에 취직되는 창에 딜 상승 노드가 있다고도 하네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챙기게 된다면 엔드 천장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점은 치창, 찐실되는 창. 아, 스킬 범위가 정말 애매함. 비슷한 세팅의 다른 스킬인 연쇄번개 버전에 비해 몹 타겟팅이 신경을 써야 함. 군단 역병 같은 컨텐츠는 좀 힘들고 그 풀딜을 뽑으려면 누르고 있어야 돼서 준비가 좀 많이 들어간다고 하네요. 오케이, 확인. 자, 스킬은 이런 식으로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이건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비전 섀도우 효과로 높은 만화 재생과 시전 속도를 챙겨준다고 하네요. 비전 섀도우가 바뀌면서 활용 방도가 달라졌죠. 근데 이제 만화 기재 특성상 만화 회복 속도가 빨라야 생존력이 높은 거기 때문에 이제 만화 회복 속도를 이런 식으로 챙겨줬어요. 비전 섀도우 하나만으로 시전 속도 46% 증가, 만화 재생 속도 161% 증가, 주문 피해 46% 증폭까지 가져가 줬네요. 이런 식으로 스킬잼 구성을 해주셨고요. 미끼 토템으로 살고 싶으시다고 합니다. 오라는 기묘한 진노 하나만 영원한 축복 보조로 쓰고 계십니다. 정말 많은 플랫을 스킬에서 가져오네요. 엔드보스 마무리할 때는 충격장 버프로 이제 딜을 더 주는 것 같아요. 이제 MOM 설명해 주셨고 비전의 망토까지 아까 말씀드린 진짜 옛날에 쓰던 MOM 쓰는 사람들이 이 스카이포스를 많이 썼는데 이제 기절 한계치를 높여서 거의 기절 면역처럼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셀케 특성상 기절에 걸리면 이제 붕쩌다가 죽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되게 오랜만에 사용하는 걸 봤네요. 아까 말씀드린 인커전 리그 때는 이게 막 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50액 막 40액 50액 이랬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당시엔 초보였기 때문에 쳐다도 볼 수 없던 그런 아이템이었는데 지금은 정말 가볍게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이죠. 이런 식으로 판테온 챙겨주고요. 염수왕과 이제 가루칸 챙겨주시고 빛나는 헌신으로 전직노드를 이제 챙겨줬다고 합니다. 저항의 망토로 이제 MOM 물질보다 정신을 안 찍고 저항의 망토로 해결해줬고 어차피 노드가 가까워서 안 써도 되지만 여기는 만화 최대치랑 재생이 높아서 그냥 가벼운 싼 맛에 쓰신 것 같죠. 아침의 결점으로 만화 재생 속도 챙겨줬고 만화 양도 올려줬고 그 다음에 아 결합 아이템 만화 재생 속도 만화 회복 속도 결합 아이템을 이제 구하셨네요. 근데 꼭 이렇게까지는 안 되더라도 이런 것 중에 하나가 있는 걸 좀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오카이 샀다고 설마 오카로 써놓지는 않았겠지? 초월한 마음으로 만화 회복 속도 챙겨주고 만화 관련된 노드들 이렇게 찍어줬습니다. 칼리사의 은총으로 시전 속도 증가 보조랑 이제 치화까지 챙겨주셨고 정의 화염 아 정의 화염을 키고 만화 재생력으로 자해들을 극복하시네요. 만화 리젠이 3000이에요 3000 정점 모드를 쓰면 격렬함이 되게 빨리 쌓이거든요 그 기존에 비해서 그러니까 보스를 잡을 때만 정점모드 수합 방식으로 쓰시나 봐요. 격렬함이 빨리 쌓인다는 건 맵핑이 약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맵핑은 넓게 쏘지만 보스전에서는 격렬함이 쌓이면 좁아지면서 딜이 높아지는 개념이라 이렇게 대형 군주얼 챙겨주고 감전기제 이렇게 챙겨주셨고 야 이거 근데 우리 하젤님 번역하실 때 정말 힘드시겠다. 기타 장비는 이렇게 무기 이것도 플랫댐 높고 주문 피해 높은 거 쓰시는데 좋네요. 되게 피해 배율도 있고 주문 피해 확률도 있고 기타 장비 아 실원 옵에서 만화 재생이랑 처치시 맹공이랑 치창 추가 냉기 피해를 얻음까지 가져가셨네. 아 이거 실원 옵션이 너무 빡센데요? 실원 옵션 그러니까 나눠서 가져가면 되니까 여기랑 실원 옵션을 나눠서 두 개 한 개 이렇게 가져가면 챙길 수 있긴 해. 이렇게 자연빵으로 구하는 건 이건 너무 어려울 것 같아. 기타 장비에서 이제 총주교 포식자로 시전 속도랑 권능 충전당 만화 재생 속도까지 가져가 주고요. 그다음 효과 범위 잼 레벨을 붙여서 진노랑 힘의 부적을 좀 올려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지 쓰시고 이걸 1.5 디바인을 구매하셨대요. 근데 요거는 오히려 아 만화 최대치랑 생명 최대치랑 재생 속도 1티어 아 조금 좀 비싸다. 이거는 조금 더 비싸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타이트하게 잘 만드신 게 맞는데 초보들이 세팅하기에는 이 가격에 세팅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고 DPS는 약 1500만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아 요게 적용이 안 됐대. 근데 요게 적용이 되면 1500만보다 더 높겠네요. 아마 만화 기재니까 알리라일 확률이 높죠. 알리라 돕는 거죠. 올킬 아니고 체력 2000에 만화 6000 만화 기재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자면 피해의 대부분의 양을 만화로 나눠봤기 때문에 이게 체력 2000이라고 해서 막 엄청 낮은 체력은 아닙니다. 뭐 활쟁이의 2000 체력과는 완전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건 레벨링 팁을 이렇게 주셨고요. 와 진짜 깔끔하다. 아, 이게 앞에서 가격이 좀 비쌀 것 같다라고 예측했는데 또 이렇게 레벨링 팁까지 만들어 주시니까 이것도 아 이것도 할만해 보인다 살짝. 전구관에서 이제 만화 관습이랑 이런 것들 쓰시면 좋다고 말씀해 주신 진짜 디테일하다. 잠깐만 이거 무기 가격이 없잖아 선생님. 무기 가격 내가 주웠으니까 빵원이다 이거 아니잖아요 선생님. 이거 아니잖아요. 1div는 줘야 돼. 1div는 줘야 돼.
이러면 안 돼.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제 생각에 10디바인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0디바인 조금 넘거나. 근데 좀 세팅이 타이트하다는 점은 여러분들이 좀 유의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이렇게 한번 감사합니다. 아, 너무 PPT 너무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재밌게 46페이지를 너무 감사하게 봤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뭐야, 보스부터예요? 이유가 있으시겠지? 정점 모드를 껴주고. 오, 잘 버틴다. 그게 맞는 거 보여주신 거죠, 이거? 맞는 거 보여준 거지? 와, 치창 멋있다, 진짜. 지금 보면은 아무런 그 버프를 안 쓰시는데? 근데 왜 버프를 안 쓰시는 걸까나? 힘의 부적도, 정의의 화염도, 충격장도 아무것도 안 쓰시는데? 이제 조금씩 올리려는 그거 아닐까? 비전의 망초 쓰셨고, 힘의 부적 쓰셨고, 정의의 바야정의 화염 쓰셨고. 우와! 봤어요 방금? 다시 보자. 기가 막혔다 방금. 야, 치창이 딜이 좀 나오네. 우와. 아, 이거 그냥, 아, 이 쫄보 사람아, 여기서 그냥 때렸으면 잡았잖아요. 아, 이런 그림이면 너무 안타깝다. 여기서 그냥 꾹 누르고 잡았어. 이거 잡은 건데, 아, 너무 쫄았다 이거. 대박. 오, 생증 76%예요? 생증 76% 매핑? 약간 일부러 이렇게 좀 밑밥 까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있네. 근데 치창이 원래 이렇죠, 약간 좀 퍼져나가는 스킬인데 격렬함이 높으면 좁아지는. 나쁘지 않은데? 매핑도? 살짝 좁은 역학투사체. 어, 그런 느낌. 뭔가 매핑이 좀 그 시원한 단일딜에 비해서 좀 아쉬운 점은 살짝 느껴지네요. 매핑면에서는 살짝 아쉬움이 살짝 있다. 살짝 궁. 아,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봅시다. 와, 뭔가 시원한데 답답한 뭔가 뭐 그런 느낌. 클리어가 다 되는 것 같은데 남는 듯한 그런 느낌. 미지근한 사이다요? 네, 일단 생존 기제는 좋아 보이죠? 좀 원래 회복력으로 버티는 또 빌드기도 해서 마나 빠지는 거가 차는 걸로 보면 이렇게 생존 기제가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일단 MOM 기제는 타이트하게 짜여진 것 같고, 마나 회복량이, 마나 회복 속도가 3000이었으니까 사실 뭐 그럴만도 하죠. 맞아, MOM은 장판에 강하죠. 회복력이 높기 때문에. 맹공은 실현 옵션, 맹공은 실현 옵션에 있었어요. 한번 볼까요? 아, 이거, 저거 껴야 돼? 안 끼고도 될 것 같은데? 아, 이거 퍼포먼스를 위해서는 그냥 해주시지 저거. 오, 세다 세다 세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미노 생증 86%입니다 인내 충전이에요. 그래서 딜이 되게 약하다고 판단하면 안 돼요. 이거는 맞아 될 것 같은데. 아, 그건 안 되네. 맞으면 안 되네. 원소 간폭이 없어서 그것까진 안 되네요. 약간 사실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실적인 그런 모습을. 아, 그거 맞아도 돼요.
아 그거 봐. 근데 이게 근데 아쉬운 거 하나는 뭐냐면 되게 안정지향적으로 플레이해서 좀 딜이 약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지금 이것보다 딜이 훨씬 셀 거야. 왜냐면 저거 맞으면서 그냥 때리면 되거든요. 그럼 경이로람도 안 줄고. 근데 이제 무빙을 좀 많이 치면서 하는 스타일이라 조금 상대적으로 딜이 약해 보이는 경향이 있네요. 오히려 보자 보자. 오 진짜 1500만 경이로람 최대치 1대 1500만이었고 여기 초월한 마음이죠. 마음 있고 만화 관련된 대형 군주얼 중형도 심지어 중소형도 안 썼어요. 중소형도 안 썼어요. 요 실현 패시브는 나눠서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신 분들은 저항의 망토 용린 가격만 한번 확인하면 될 것 같죠. 한 3디바인 좀 안 되겠네. 3디바인 좀 안 되는데 3디바인 체크하셨네요. 오케이. 어쨌든 10디바인 좀 전후로 되는 빌드였고요. 재밌었네요. 우리 맘가지론자 대마법사 치직되는 창 빌드를 보내주신 익명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